조금 더 농물 한번더 찍어줄까? 여리가게 만들고. 여기. 한 그루를 더 그려주기를. 이렇게 약간 방향을 지켜서 그려주기를. 잔가지를 떨어지고. 또 아래쪽에 소나무를 심어줍니다. 지금 해두고 잎사귀를 붙여야 돼. 농물을 찍어서 잎사귀를 붙인다. 앞에 나온 풀. 오전에요? 바늘을 꽂듯이 힘차게. 점을 찍어도 힘차게. 손을 밀 때 힘차게. 지금 내려서 이파리 뒤에 나무로 가서 여기서부터 솔잎 뒤에 서로 포개지게 됐고, 여기를 좀더 강도 높게 내려뜨려라. 뒤에서 나오는 가볍게. 위에서 나오는 가볍게. 그 어디 있지?
작은 떡갈람 같은 것들이 좀 깔려있다 이것이. 충천하게 정성을 들여서 때로는 점을 찍어서 점을 찍어서 힘을 줬다 뺐다 변화있게 그게 뭐예요? 떡갈래? 예. 예. 그거 살엽수 떡갈라고 잡목들 그냥 더군다나 멀리 있기 때문에 점을 찍어서 피는 거예요. 손목이 아프도록 점을 찍어야지. 힘을 줘서 꽁꽁 눌러줘야 돼. 때로는 이렇게 힘 펴주기도 하고 눌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물론 얘기가 완성된 부분은 아니에요. 해가면서 다른 데를 만져줘가면서 균형을 봐야기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어디를 일자리를 옮기느냐, 일자리를 옮기느냐. 꼭대기부터 점을 치고 내려와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힘차게, 약하게, 힘차게, 약하게. 능선 꼭대기 부분은 강하게, 강하게. 아래쪽은 약하게 보여주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완성품.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진전하는 것도 아니고.